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북한 노동당 대회가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말을 보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듣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가 자신들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핵 감축 협상에 나섰다는 건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 육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중국이 과연 이런 북한을 그냥 놔둘지가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트럼프도 방위비 운운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들먹이는 지금의 상황 우리를 심히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요. 이게 결국은 요점은 김정은 체제의 선포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그 개막을 이제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런 풀인데요. 오늘 신문 제목들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은 선군 넘어 선핵 정치. 선군 정치가 아니라 이제 그 선핵 정치라는 거죠. 이 김정은 핵 틀어지고 그 세계 비핵화 평화 공세. 핵노선 고수한 채 남북군사회담 열자. 국제사회의 그 노라고 말한 김정은. 뭐 이런 제목들인데요. 네. 6일과 그 7일 이틀 동안 진행된 그 당 중앙위원회 그 사업 총화 보고의 그 핵심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하겠다. 또 그리고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핵을 그 국가안보와 그 대외 전략의 그 방패이자 창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네.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게 이른바 이제 그 김정은 체제의 그 앞으로의 그 진행 방향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은 뭐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이런 걸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 우리식이라는 거를 빼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그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이 김정은 제1비서가 그 전면적으로 그 확립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는 그 북한식 경제 관리 기법이라는 것인데 북한은 이를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이 공장과 농장 등 경제 현장의 그 자율성과 인센티브 강화가 좀 핵심이라고 하죠. 예. 이 김정은식 시장화 조차다 이제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와 함께 지금 경제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한 이 대외 경제 관계 확대 발전 또 그 전력 생산 목표 달성 등 이제 북한의 그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좀 주목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남북 군사회담도 제안했죠?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제사회는 그 핵으로 공격받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말 했고요. 예.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른바 그 핵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핵 비확산 이제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인데 이 자신들의 그 핵 보유를 이제 인정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남북 관계에서는 그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그 주한미군 철수를 동시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어제 그 대변인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핵개발과 그 우리를 겨냥한 도발을 계속하면서 대화와 그 협상을 거론한 것은 그 진정성이 없다고 이제 일축했습니다. 예. 아니요. 사실 이 우리식 하도 주장하면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파시즘 체제라는 걸 사실 입증하는 측면이 강해진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지나친 이 소위 말하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많기 때문에. 북한 유일의 체제가 이미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파시즘 체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기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옥시 청문회를 열겠다. 지금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맞지만 이게 당선이신 분이요, 의원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 초유의 사태이죠. 그렇죠, 초유의 네. 사태입니다. 어제 오후 그 국회에서 그 윤석규 그 환경부 장관과 가진 그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제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 과 관련해서. 이 국회는 진상조사에 그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제 더민주 측에서는 뭐 즉각 환영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 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특별위원회 설치에 동의하고 그 참여할 것을 믿는다, 이러면서 그 야권의 이니셔티브를 이제 강조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근데요, 이게 지금 5년 지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정치권은 뭐 했느냐. 사실은 야당도 뭐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것도 야당의 역할이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제서야 여당이 받고 야당도 환영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 사실 보는 사람도 굉장히 찝찝해요. 본인들이 먼저 아젠다를 선점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5년 전에. 예? 지금 근데 그 가습기 살균제의 유행성 실험 결과를 누가 왜곡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은 쟁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하자면 이 가습기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예. 바로 그분들이 사실은 대학병원의 의사이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고 이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반면에 이걸 왜곡시킨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은폐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죠. 네. 이 뒷돈을 받고 그 실험 데이터와 그 결과를 그 옥시 측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주장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 조모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측의 이제 그 주장이기도 한데요. 이 조모 교수 측은 옥시 측이 2011년과 2012년 가습기 살균제 그 유해성에 대한 그 실험 결과를 보고받고도 네, 이 봄철 황사와 꽃가루가 이 폐질환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실험 보고서 내용을 그 왜곡한 의견서를 이제 검찰에 제출했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조모 교수는 이 구속 사유가 된 그 독성이 검출된 실험 결과를 빠뜨린 데 대해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본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세미나 같은 데서 유해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 어? 근데 욕시 측이 이제 그걸 묵살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보고서 내에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빠진 것은 그게 실수였지. 자신이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책임 연구원하고 대지를 하자.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연구원의 탓으로 이제 돌리고 있다고 하죠. 이분이 뭐 상당히 억울해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참 좀 씁쓸한 맞습니다. 측면이 너무나 많아요. 전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가습기 살균제. 이걸 네. 5년 지난 다음에서야 이 야단을 떨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그렇죠. 진짜 좀 한심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예. 나왔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자, 오늘은 스포츠 소식, 경제 소식을 1부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일정 때문에 이거를 부득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시즌 막바지에 예. 와서 다시 폭발을 하는데 어제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네요. 예, 이 손흥민 선수 지난 3일 첼시전에 이어서 어제 이 사우스햄튼전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8호 골이고요. 이 토트넘이 15일에 뉴캐슬전 딱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예.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8월에 토트넘에 입단했고요. 시즌 초반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경기 출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데 네. 시즌 막바지에 다시 득점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 아스널의 승점 2점 차를 앞서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메이저리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수들 그냥 어떻게 타석에 들었으면 홈런을 치는 모양이에요. 예? 예. 주말에 화끈하게 예. 맹활약을 보였는데요. 예. 시애틀의 이디오 선수 오늘 새벽에 열렸던 이 휴스턴전에서는 3타수 1안타 기록하면서 타율 2할 높은 6리를 기록했습니다. 예. 시애틀이 1대5로 패했고요. 어제와 그제 두 경기 연속으로 몸에 맞는 공을 기록했던 미네소타 이 박병호 선수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오늘 새벽 이 4타수 무안타로 좀 부진했습니다. 아. 미네소타가 1대3으로 패했고요. 예. 아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복귀전에서 연타석 홈런 날렸던 피츠버그 강병호 선수는 세인트루이스들에서 8회 대타로 출전했는데 중견수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피츠버그가 10대5로 이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국내 프로야구에서는요. 6연패에 예. 빠졌던 롯데가 선두 두산에 3연승을 거두면서 되살아났어요. 예? 예, 이래서 야구가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6연패에 빠졌던 롯데가 이 선두 두산하고 주말 3연전을 벌였는데요. 이 예상을 뒤엎고서 세 경기를 모두 이기고 3연승을 거뒀습니다. 예. 어제는 두산을 17대 11로 이겼는데 홈런 2개 포함해서 안타 21개를 몰아쳤고요. 이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롯데의 두산전 3연승 반전, 그리고 NC의 8연승, 또 이 한화의 구세주 로저스 선수의 패전이거든요. 예. 이 관심을 모았던 이 한화 로저스 선수 어제 이 KT전에서 선발로 등판했는데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9개 얻어맞고 5실점했습니다. 예. 이 한화가 4대 7로 졌고요. 5연패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함께 리우올림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거든요. 뭐 모기 물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복장하고 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이 후원사 이외의 기업 광고에 출연하면 안 된다는 이 마케팅 권리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예. SNS 활동도 이 지침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잘 해왔거든요. 예. 이 문제는 오히려 이 선수가 아니라 임원이라고 보는데요. 예. 임원들의 이 기본적인 임무가 우리 선수들이 억울하게 판정해서 불이익받지 않게 하고 또 이 갖고 있는 실력을 현지에 가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역대 올림픽에서 이 판정 문제 발생하면 늘 손해보는 쪽은 우리 선수들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임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이 대처 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때문에 이 임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하고 교육이 따로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체조협회 말이에요. 예. 이 임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선수들 국제대회 파견했는데 해당 종목 경기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예? 참, 예. 코미디가 무슨, 찐입니다. 아, 이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예, 아, 예. 선수들 갔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이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리듬체조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 예. 이 대한체조협회가 이 소년제 선수를 포함해서 이 팀 경기 종목에 4명을 출전시켰습니다. 예. 이 팀 경기라는 게 이제 나라별로 3명에서 4명의 선수가 4개 종목당 3회씩 12번의 연기를 펼쳐가지고 이 중에 예. 상위 10개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가리는 종목인데 그런데 예. 현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팀 경기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아시아체조연맹이 팀 경기가 취소됐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았고요. 이 뒤늦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각국의 체조협회에 사과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시아체조연맹도 그렇고 이 대한체조협회도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대회에 참가하려면은
미리 종목별 경기 일정하고 대회 일정을 확인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어떻게 당연히 팀 경기 일정이라고 그냥 예상하고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해외에 파견했다가 현지에 가가지고 경기가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지 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이거는요, 교육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 본다면. 예. 그리고 정부가 내달 말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경제성장률, 고용률, 수출 증가율 뭐 거의 모든 지표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의하면요. 예. 정부는 오늘 6월 말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거시지표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통상 정부가 뭐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죠. 예. 그런데 가장 그 주목되는 부분이 정부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어느 정도는 낮출 것이냐. 예.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전망에서 참조했던 그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10월에 3.6%였다가 올 4월에는 3.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우리 전망치도 당연히 내려가야 될 상황인데 특히 올 1분기 경우 정말 3분기만 최대 0.4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 주요 기관들은 이미 성장률 전망치 2%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부만 홀로 뭐 3%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고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일종의 목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뭐 3% 이하로는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뭐 최근 구조조정 분위기에 따라서 고용 관련 예상 지표도 하향 조정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고용률 전망치도 지금 66.3%인데 현재 고용률이 65.1% 크게 못 미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으로 치중이 된다면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알려진 전국 최초의 푸드 트럭이 6개월이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사례는 충청북도 소식이긴 하지만 예. 아마 전국적으로 어려움은 동일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2014년 7월 푸드트럭으로 허용했죠. 근데 일단 도입 부분부터 청년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지금 충청북도에 따른 도내에서 충청북도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단 한 대 있습니다. 예. 충주 호암지 생태공원 앞에서 이제 커피와 추로스를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그 푸드트럭이 한 대가 있는데 원래 두 대가 더 있었거든요. 제천에서 50대 여성이 전국에서 최초로 영업 허가를 받아서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위생교육이니 구조 변경 검사에 까다로운 절차 모두 거쳐서 1호, 2호 푸드트럭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지천 의림지 농리시설에서 영업을 했는데 트럭 한 대에서는 빨간 어묵이나 뭐 저 떡볶이 같은 거 팔았고요. 또 한 대는 솜사탕 팔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작년 3월에 모두 폐업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거죠. 예. 이유가 기가 막힌데, 가장 큰 이유는요,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푸드트럭 마련했지만, 관련 법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하. 다시 말씀드리면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을 관광진이 뭐니 이렇게 허가받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그 노점상들은 뭐 사람 많은데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예. 막 하는데, 푸드트럭 합법적 허가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거기서 영업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아. 응모 기준도 까다롭고요. 아. 어쨌든 그 충청북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는 또 다른 민원과 불만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활성화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의견하고 이게 상충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정부의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예, 워낙 그러니까 이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어쨌든 현실성을 좀 더 고려를 하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국산차 판매 점유율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자동차 내수 판매가 좀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내수 판매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신흥국 경기 침체로 생산과 수출은 두 자릿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록에 따르면 4월 그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국내 판매는 작년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7% 증가했는데 예. 생산과 수출은 각각 13.1%, 19% 감소했다는 겁니다. 예. 국산차 판매 점유율이 재작년에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정말 최대치, 월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를 제외하고는 신차 효과로 르노삼성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쌍용이라든지 한국GM이라든지 굉장히 내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수출이 지금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 경기 침체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4월에 대비해서 무려 19%나 감소했다는 것이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15.4%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예. 생산, 수출 다 감소하고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 휴무니 뭐 여러 가지 식목일 휴무에 따라서 조업일수 감소도 생산도 감소했고요. 내수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개별 소비세 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답니다. 예. 그리고 수입차 판매 감소는 폭스바겐의 아마 논란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요. 예. 아, 이거, 저,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이나 생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아빠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드래블 하오. 최저가 비교는 하오? 드래블 하오.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드래블 하오.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드래블 하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 등.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자,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7시 40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끝난 후라 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현재 강남대로는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방면 하위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구간 사이에서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종암 분기점부터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다시 홍심은 터널부터 연희램프까지도 30km 서행입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 연희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도 양평교부터 오목교, 다시 광명대교 지나 금천교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고 반대 성산 쪽으로도 지금 고척교부터 목동교를 지나는 데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 부근 사고 여파 때문에 지금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는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들었습니다만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얼핏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자 북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6년 만에 열렸대요, 노동당 대회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못 열은 겁니까? 안 열은 겁니까? 왜 36년 만에 열은 거예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네. 인민생활을 한 단계 높이고, 당 7차 대회를 해야 한다는 교시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예, 다 아시는 대로 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과 곧이은 소련 동구권의 붕괴가 있었고요. 예. 또, 김일성 사망 이후에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의 인구 시대가 있었죠. 예. 이런 등으로 해서, 당대회를 개최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한 이유 등을 꼽을 수 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제 김일성 살아 있을 때도
김정일이 그 후계로 지명되면서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을 운영하고 이 수령 중심의 직할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일 시대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예. 당을 통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선군 정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당 대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통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는 이제 그 풍부로 힘이 너무 쏠리는 거는 통치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당 국가 체제를 복원하면서 지난 4년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서 7차 당대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이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7차 당대회를 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간단하게 이건 것 같아요.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다. 예? 네. 그리고 결국 뭐 비핵화 어쩌고 떠드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핵 계속 갖고 있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전제가 붙어 있는데요. 예. 제국주의의 핵 위협과 전행이 계속되는 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적 노선은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면서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 결국은 그 세계 그 핵 건축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비핵화를 미국이라든가 핵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실현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우려하는 핵 확산이라든가 선제 핵 사용은 하지 않겠다.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할 일은 할 테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근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기가 막혀 할 것 같은데요. 뭐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미국, 뭐 한국 등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그 주변 국가들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요.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가 우리 한국 등의 관련 국가들도 북한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과거엔 그 통미봉남이라는 얘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 통미봉남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통남봉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꾸로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예. 통미봉남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 미국에 대해서는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 철수와 관련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북미 평화 협상을 놔두고 남북 간 그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내용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전략적 도발 이후에 남북 관계는 전면 단절 상태이죠. 예. 그래서 남측이 제도 통일, 즉 흡수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예. 이것을 고집하면 뭐 통일 대전으로 맞받을 거다는 내용이 있고 현재 이제 이런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사 당국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심리전이나 필요를 중단해야 한다. 그 밖에 이제 6.15 14선은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미국과 관계는, 예. 이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예. 부분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또는 자신감을 반영한 가운데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긴장 완화를 취하자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하기가 쉽지 않은다고 봐요. 예. 그렇죠. 지금 근데, 김정은이가,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양복 입고 나왔어요? 예?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평소에 뭐 딴 옷 입고 다니는데 맨날? 제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라든가, 제1비서 자리를 차지할 때, 노동신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진을 실을 때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6차 당대회 때, 김일성은 오히려 이제 인민복을 착용했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김일성 따라하기라고 하면서도, 양복을 입고 나온 것은 아마도 이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민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양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김정일 시대 얘기했던 땅은, 자기 땅은 바른 땅을 자기 땅에 짓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그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뭐 다가 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